타격. 중국 긴급 비상 소집 난리 났다. KF-21 실전 공대공 미사일 발사 결과. 실전 배치되는 순간 중국에겐 악몽.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에 이어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도 성공했다. 5일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KF-21 시제 2호 기가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AIM-2000 무장분리 시험은 전날 남해상공에서 이뤄졌다. 무장분리 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의 시험이다. 이번 시험 비행 중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KF-21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시험탄으로 무장분리 시험을 처음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KF-21 시제 2호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에 대한 무장분리 시험을 수행했고, 3호기는 100여 발의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수행했다. KF-21은 작년 7월 최초 비행 이후 약 150회의 비행 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ASA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공전자 성능을 검증해왔다. 앞으로 KF-21은 전 비행 영역,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에서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기총에 대한 시험을 통해 무장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 방위사업청은 중장기적으로 국산 무장들도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계 통합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군사관학교와 유무인기 드론 연구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군사관학교와 유무인기 드론 등 미래 공군 무기 연구에 나선다. 지난 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충북 청주시 공사에서 손재일 대표와 이상학 공군사관학교장 중장 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공군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2026년까지 첨단 무기 체계 운용을 위한 정책 분야 연구 유무인기 및 드론, 유동무기 등 국방 기술 분야 연구 미래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책임진 공군사관학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첨단 무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인재 육성에도 나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및 소형 무장 헬기 LAH 위 엔진을 생산 중이며 차세대 무인기 엔진의 핵심 소재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래 엔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3. 북중 보란듯 미 B-52H 4대괌 전진 배치. 미군이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레토포트리스 4대를 태평양 괌 기지에 전진 배치했다. B-52H 4대의 괌 배치는 북한이 최근 전술핵탄도 화산 -31을 공개하는 등 핵 위협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대만 관련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견제용으로 보인다. 5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 소속 B-52H 4대와 병력 210여 명이 폭격기 기동군 임무 수행을 위해 지난달 30일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앞서 이들 폭격기 가운데 2대는 지난달 30일 동해 일대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비행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B-52는 B-1B 랜서와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B-52는 사거리 200km 공대지 핵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EMT급 수소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다. B-52H의 괌 배치는 동맹국, 협력국, 연합군과 미 태평양공군의 훈련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미 태평양공군은 밝혔다. BTF를 이끄는 버네사 윌콕스 96 원정폭격비행대 대장, 중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B-OEH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며 영내 동맹국의 자유로운 이동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미국의 지속적인 준비태세와 공약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B-OEH의 괌 배치기간 한국과 연합공중훈련을 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6일 B-OEH는 서해상공에서 우리 공군 F-1호K, KF-16 전투기와 훈련을 펼쳤다. 4. 2022 사천 에어쇼. 한국형 전투기 KF-21 일반의 최초 공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군, 경상남도, 사천시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천 에어쇼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사천 에어쇼가 20에서 23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천 에어쇼는 3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이자 국내 남부지역에서 펼쳐지는 유일한 에어쇼다. KAI는 2022 사천 에어쇼 기간 중 항공기 전시와 함께 홍보 전시관을 열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FA-50, KT-1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우리 기술로 만드는 국산 항공기를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AI 에비에이션 센터와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도 예정돼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습회의도 마련된다. 제5회 민군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의 비전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2022 사천에어쇼에서는 KAI가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K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국산 헬기인 소형 무장 헬기도 사천 에어쇼 개막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동 시범을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다.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2 사천 에어쇼에는 총 9개 분야 110개 항목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에어쇼의 하이라이트인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이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7월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아트 RIAT 에어쇼 2022에 10년 만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 KAI 관계자는 3년 만에 열리는 사천 에어쇼를 통해 지역 대표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2022 사천 에어쇼를 통해 지역 현황과 관련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5. 내가 알던 천조국 만나. 미국 F-35 전투기 업그레이드에 충격 결정 내렸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미국을 믿었던 우방들의 불안감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안 그래도 당장 옆집에 불이 난 상황인 국가들 상황에서 미국의 못 믿음직한 행보는 자체적인 무장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했다. 특히 미국과 그 우방국이 현재 가장 주력으로 채택하고 있는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업그레이드가 또다시 미루어져 2024년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는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F-35는 현재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 중 F-21을 제외한다면 가장 강력한 전투기이다. 공중전, 지상전, 폭격과 정찰까지 모든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가격 역시 공중전에 치중되어 있는 F-22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방국들에도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F-35는 중국의 최강 전투기로 여겨지는 J-20과 맞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이 섣불리 J-20을 비롯한 항공 전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F-35가 현재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미국의 우방국들에 모두 판매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F-35는 개발된 이후로도 수많은 결함과 그로 인한 사고에 시달렸다. 엔진 과열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미국은 F-35를 구매한 국가들의 이 엔진 업그레이드 비용을 분담하길 바라고 있는 등 이번 업그레이드 지연을 비롯해 미 의회 내에서도 말이 되냐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미국의 모습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분명 세계 최강인데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 중국에 진짜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